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카페. 이런 거 괜찮은데? 200년째 진행되고 있는 미스테리. 오, 괜찮다. 요거 갑시다. 존신아 씨의 글. 200년째 진행되고 있는 미스테리. 여기 어떤 위성 사진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곳을 The Money Pit 이라고 부르는데, 외국에선 이 머니핏 사건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크섬의 보물이라고 불리는데, 때는 아주 먼 옛날 1795년 16세의 데니얼 그리고 그의 두 친구들은 이 섬에서 수상한 구덩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 구덩이, 세 친구는 이 구덩이를 발견하고 어린 마음에 그들은 보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구덩이를 파내려 갔습니다. 한 1미터쯤이었을까요? 그들은 판석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3미터 깊이까지 파고 들어가자 참나무로 만든 평평한 대가 나왔는데 구덩이 바닥에서 옆 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그들은 3미터를 파고 들어갔습니다. 역시 평평한 참나무 대가 있었고 지하 9미터 지점에도 참나무 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참나무를 제거할 수 없어서 더 이상의 굴착을 포기하게 됐는데, 여기서 좀 소름 돋는 사실. 알 수 없는 문자 혹은 문양 같은 이것이 무엇일까요? 더 이상 팔 것이 없자 몇 년 후 갑자기 그것이 생각났던 어른이 된 세 명의 친구들은 그 수상한 구덩이를 잊지 않고 서로에게 연락을 해 그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전보다 더 파내려간 부분에서 글자가 새겨진 커다란 관석을 발견합니다. 여기 적혀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여기 있는 내용은 알파벳 기호라고 합니다. 알파벳 기호. 그 내용은 그들이 풀어낸 이 암호는 이렇습니다. 12m를 더 파내려가면 200만 파운드가 묻혀있다. 당시 1700년대 200만 파운드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는 부를 가져다 줄 수 있었겠죠. 보물이란 말에 급해진 발굴단은 서둘러 더욱 깊이 파내려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지점부터 물이 스며들기 시작해 작업 속도도 늦춰지고, 그리고 지하 30m 지점에 또 다른 참나무대를 만나며 날이 저물어 작업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 구덩이로 향한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구덩이 가득 물이 차올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옆에 다른 구덩이를 33m까지 급하게 파내려 갔고 끝부분에 원래 구덩이의 보물 옆으로 파서 빼내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림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구멍 옆에 또 다른 구멍을 파서 측면을 통해 이 판석을 빼내려는 계획이었죠. 그러나 그 새로 판 구멍에도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그들은 잊혀지고 100년여가량 시간이 흘렀습니다. 1849년 사진에 보이는 4명의 남자 발굴팀의 일원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알고 있는 1849년의 발굴팀은 말이 견인할 수 있는 굴착기가
있었고 그들은 참나무층을 몇 개 더 발견한 다음 오크섬 갱도 역사상 처음으로 물렁한 금속총을 발견 금속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진은 이렇습니다. 참나무 대들이 10m 간격으로 이렇게 나 있었고 계속 파다 보니 금속층을 발견했다고. 낡은 시계줄 같은 파편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래에 보물 괴짝이 있다고 확신했지만 또다시 흘러들어오는 물 때문에 결국 좌절하게 되는데, 도대체 파면 팔수록 어느 순간부터 나오게 되는 이 물은 어디서 흘러들어오는 것이었을까요? 이때 궁금해진 발굴팀은 인근의 해변을 파헤쳐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다섯 개의 배수로 통해 이 배수로를 통해 바닷물이 물웅덩이로 흘러들어왔고 그 웅덩이에서 다시 150m 아래쪽에 돈구덩이로 흘러드는 것이었습니다. 약 27m 지점을 파내려가니 구덩이에 수압 밸브가 있는 것까지 발견이 되었는데 이 밸브는 분당 600갤런의 물을 구덩이 안으로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밸브의 물은 바다에 직접 흘러드는 것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완벽한 차단은 불가능했는데 발굴팀은 낙심천만하여 작업을 중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갱도 안의 시멘트 천장, 신비한 양피지 조각, 북쪽으로 약간 떨어져 있는 곳에서 발견되는 갱도와 연관되어 보이는 동굴들이 계속해서 발견이 되었고 보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은 100년여 가량의 시간이 또 지나게 됩니다. 때는 1971년 댄 블랭켄쉽의 머니핏에 북쪽에 파내려간 시추공 10배 시추공 10X 이건 뭐라고 읽어야 되는 거야? 아무튼 시추구멍 이곳에 카메라를 내려보냈습니다. 카메라는 새로 발견된 수면 아래 동굴에서 끔찍한 광경을 포착하게 됩니다. 깊은 시추구멍에 카메라를 내려보냈다는 얘기죠. 거기에 믿지 못할 광경을 보게 됩니다. 바로 흑투성이 어두컴컴한 물 위에 손목 부분 절단된 사람의 손목만이 떠다니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당시에는 고가의 녹화 장비를 개인이 쉽게 소유하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손이 찍힌 순간은 아쉽게도 녹화되지 못했으나 당시에 모니터를 보던 모든 사람들은 저것은 모두 손이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후 녹화 장비를 구하여 다시 카메라를 내려보았을 때 믿기지도 않게 손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각 기둥이나 육면체 상자, 수공구 시체로 보이는 것들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다만 물이 상당히 탁하고 화질이 좋지 않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고 희미하게만 보였습니다. 보물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이 초라하고 황폐한 작은 섬에 누가 이렇게 뭐 어떤 연유로 땅을 깊이 파내려가 복잡하고 정교한 장치를 만들어냈었을까요? 그것도 300년이나 전에 처음으로 발견이 됐으니 최초 그 시초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묻혀있는 보물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유명한 해적 윌리엄 키드. 그는 체포되어 처형되기 전 100만 파운드의 보물을 섬에 묻어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그 섬에 데려가주고 처형을 면하게 해준다면 보물을 모두 주겠다고 영국 정부에게 거래를 요청했지만 하지만 윌리엄 키드는 그대로 처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윌리엄 키드의 엄청난 보물들에 대한 이야기는 전설로만 생각이 되었죠. 1929년 엄청난 책상이 발견이 됩니다.
이 책상은 영국의 한 변호사가 골동품 상에게 구입한 17세기의 책상이었습니다. 골동품 상에서 사게 된 이 책상, 그 책상엔 최초로 보물에 대한 전설을 발설한 윌리엄 키드,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 뒤에 1699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책상을 조사한 결과 숨겨진 작은 공간을 발견했는데, 믿기지 않게도 그 공간에 작은 양피지 조각이 발견이 됩니다. 조잡하게 생긴 이 작은 지도에 알 수 있는 점이라고는 보물은 땅속에 묻혀 있다라는 것과 그게 아주 작은 섬이라는 것 뿐이었습니다. 윌리엄 키드가 보물을 묻었다고 여겨지는 수많은 섬들이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오크섬의 갱도가 가장 수상하다고 여겨져 있고, 이는 이 세계사의 관심을 끌게 됐는데, 때는 2006년, 시간이 많이 흐른 뒤 미시간의 출신 갑부 형제, 그 갑부 형제는 윌리엄 키드의 이야기에 관심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력을 통해 이 섬의 지분을 사들이며 사실상 이 섬의 주인이 되었는데, 이들은 어렸을 적부터 오크섬의 전설에 매혹되어 꿈을 키웠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2010년 당국의 발굴 허가를 받게 되고 발굴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2014년, 이 형제들의 발굴 작업이 히스토리 채널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현재 시즌4까지 제작이 되었으며 다큐멘터리에서도 추가적인 발굴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즌1에서는 1600년대 스페인 주화를 찾아내었고, 시즌2에서는 소나 장비로 탐사한 결과 지표에서 약 60m 아래 사각형 모양의 광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 안에 상자처럼 보이는 두 개의 사각형 모양을 관측해 냈는데, 현재 이야기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오크섬의 보물은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야, 이거 지린다. 원피스 같은 이야기 아니야? 아마 원피스가 이 이야기에 저기 영향을 받았을라나? 좆돼버리네 이거. 1700년도부터 해가지고, 야, 세 명의 그 친구들로 인해서 이 더 머니핏, 오크섬의 보물, 여기 어떤 이 구덩이를 발견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이 미스테리, 이거 야무지네. 야, 씨볼. 기승전 외계인은 아니야, 내가 하는 얘기는. 근데 과거에 뭔가 있었다니까. 기록되지 않는, 기록을 지웠을 수도 있는, 기록이 없지만 분명히 뭔가가 있었다는 거지, 과거에. 이거 지린다. 아니,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었겠냐, 이거지, 내 말은. 현대 기술로도 존나게 파고, 존나게 파야 하는 것을, 이 과거에, 얼마 전에 만들어진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이것을, 그리고 암호까지 만들어내가지고, 이거 개야무지네.
지구 리셋서를 그 가설을 얘기했던 나의 주장이 좀더 뒷받침되는 그런 하나의 파편인 것 같아, 이 이야기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구에 있기 전에 우리의 아주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시간에 위에 있던 선조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 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의 과학기술로 만들 수 없었다면 그럴 수도 있죠. 인간이라고 불렸을 수도 있겠네요. 네. 지구 리셋설. 그러니까 우리의 한참 예전에 그 선조였던 이 땅의 주인들이 만들어놨을 수도 있겠지. 예. 그러니까 나는 우리 그 옛날 선조들이 뭐 과학 기술의 발달이 뭐 솔직히 형님, 나 미스테리 많이 올렸는데 그걸로 저것도 있었어. 산업혁명이 일어난 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과학기술의 발전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을 수 없는 것들, 알수 없는 것들, 시초를 알수 없는 것들, 우리는 우리 존재조차도 모른다는 거지. 이게 정말 좆돼버리는 거야. 200년째 이 땅을 계속 파고 있으니. 그리고 조그만 방까지 있다고 나와 있으니. 히스토리 채널에서도 저게 주작이면은 같이 공조한 건데, 주작일 수 있겠냐고. 누가 만들었냐는 거야, 내 말은. 어떤 시대, 어떤 사람이, 몇 명이. 지금의 과학기술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은 외계인들이 설명해주고 있는 거지. 모르긴 몰라도 아직 지구상에 발견이 안돼 있는 저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을 거야. 다음 까나만 더 보자. 이거 재밌었다. 이저 보물 이야기.